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제3의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 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영성 공모전입니다. 가정 내 화상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화상 환자와 친구로 손 잡아야 합니다. 명관인은 할머니의 비밀이라는 화상 인식 환자 개선을 위한 동화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화상 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왜 흉터가 남았어? 할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칼국수를 맛보려다가 뜨거운 국물을 뒤집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어른들이 간장을 부어야 한다고 했대. 섬에 병원이 없었거든. 나는 가슴과 팔에 있는 흉터를 만져보았어요. 파란 대문 할머니 집에 손녀가 와서 할머니의 화상 흉터를 보고 서로 한 대화입니다. 담비가 할머니에게 담비는 할머니가 제일 예뻐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화상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담비는 할머니와 바지락을 캐러 바다로 가면서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상 인식 개선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